네, 아리랑과학원의 유비아인석입니다. 네, 오늘은 세타령 6강이죠. 이제 오늘부터는 뭐 이제 각 소절로 들어갈 텐데 뭐 그 전 가락들이 사실은 좀 어려웠죠. 뭐 소리도 어렵습니다. 워낙 길기 때문에 이제 1절부터 뭐 7절까지 또 남아 있는데 세타령이 굉장히 좀 길고 조금 식임새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좀 녹록진 않습니다. 그래도 하나씩 이렇게 쌓다 보면 좋아지겠죠. 네,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듣고 보는 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장단은 또 연습을 따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연습을 안 하시면 잘 타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먹고 들어가는 박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일단 세 박씩 쪼개놨습니다. 세 박씩. 자, 그러면 나가겠습니다. 저 속곡 새가 우르문다. 여기죠. 덩궁 따 궁기덕 따 궁궁 척 궁기덕 따 정반 따 궁기덕 따 궁궁 척 궁기덕 따 이거요. 정박 개념으로 일단은 시작을 할게요. 저 속곡 새가 우르문다. 중요한 거는 여기서 궁기덕 따요. 궁기덕 따 하면 안 맞습니다. 그래서 궁기덕이 바로 붙기 때문에 덩궁 따 궁기덕 따 궁기덕다. 멀리 채가 떨어지면 궁기덕 자연스럽게 안 나가죠. 그래서 기덕이 잘 안 되면 궁따 따로 하셔도 된다고 그랬죠. 저 속곡 새가 우르문다. 저 속곡 새가 우르문다. 예, 여기는 장단을 약간 줄여봤습니다. 두 번째 궁, 네 번째 궁을 뺀 거죠. 덩 따 기덕 따 궁궁 척 궁 따국 따 궁 따궁 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. 여기 가락이 좀 약간 어렵다고 생각드려지면 그냥 궁기덕 따로 하시면 돼요. 또는 궁따 따로. 저 속곡 새가 우르문다. 네, 여기 이렇게 되죠.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신경 쓰시면 되고요. 궁 따국 딱 궁 따국 딱 궁 따국 딱 궁 따궁 따 이거 아니에요. 궁 따국 이거예요. 약간 마지막 따에다가 강세를 두고 궁 따국 딱 따는 붙이고 궁 안 쳐도 돼요. 궁 따국 딱 따 궁 따궁 따가 아니라 따국 따 이렇게 따국 딱 예, 따국 딱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. 운산에 앉아 우는 안세는 이거죠. 덩 따기 덕다 궁궁 척 궁기덕. 예. 운산에 앉아 우는 안세는 아시랑 허게 들리고 아시랑 허게 들리고 여기인데 덩합 정합 1356 패턴 뭐 정박 개념도 그렇고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. 뭐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중중몰이 같은 경우는 다 12박을 가져가기에는 장단이 너무 시끄럽습니다. 그리고 부르는 창자들도 굉장히 힘들죠.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주로 안 채우고 가는 부분들이 좀 많이 존재하는데 그 패턴이 1356 패턴이라는 거죠. 1356 1356 1356 다 이렇게 빼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만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등합 등합 헛 헛은 이렇게 안 치고 들어주는 거예요. 안 친다는 이야기입니다. 헛 궁 척 궁 궁 따다닥 따다닥 이렇게 하면 돼요. 따다닥 뒤로 갈수록 약간 더 강세를 주고 궁 따다닥 이건데 궁 저저정 원래는 또드락 딱 또드락 따 이게 걸리는 건데 또드락이 안 되시니까 다다다로 가는 거예요. 덩합 기덩합 헛궁척 궁다다닥 덩합 덩합 헛궁척 궁 비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가락들을 써먹을 수 있는 거죠. 안 되면 궁기덕 따 이것도 덩합 덩합도 좀 어렵고 헷갈리면 그냥 중중무리 정박 개념으로 가져가셔도 돼요. 예. 아시랑 허기 들리고 이렇게 궁기덕 따로 해서 안 되면 또 궁따 따로 근산에 앉아 운한 새는 이렇게 되죠. 다시 한번 위에서 쭉 한번 해보면 저 속
속국 새가 울음운다. 저 속국 새가 울음운다. 군산에 앉아 운한 새는 마시랑 흙에 들리고, 군산에 앉아 운한 새는 이렇게 가죠. 자, 그러면 그 다음 나가겠습니다. 둥벙치게도 들린다. 여기는 이제 덩쿵 덩쿵, 우리 국거리 가락 있죠. 여기는 이제 국거리예요. 덩쿵 덩쿵 등기덕 등합, 예, 요 가락이죠. 둥벙치게도 들린다. 둥벙치게도 들린다. 덩쿵 덩쿵 등기덕 등합, 이렇게 패턴을 국거리로 꾸며봤습니다. 뭐 요걸 정박으로 그냥 중중물로 가도 돼요. 둥벙치게도 들린다,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. 국거리하고 중중물이는 섞어서 쓰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중중물이 패턴의 어떤 소리에도 국거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. 그 패턴이 국거리하고 맞아떨어졌을 때, 그 다음에 이 산으로 가이며 쏙쏙 쏙쏙, 여기죠. 예. 정합 정, 앞에는 국거리 기본박이고 뒤에 일곱 박은 노래대로, 예, 치심 덩합으로 속곡 속곡, 이 산으로 가며 속곡 속곡, 이렇게 이 산으로 가며 속곡 속곡, 저 산으로 가며 속속곡 속곡 속속곡 속곡, 예, 이렇게 노래대로 그냥 갖다 붙이면 될 것 같아요. 여기는 뭐 이렇게까지는 안 치지만 실전에서 하다 보면 또 이렇게 가락을 붙여보면 의성어대로 그냥 쭉 가는 거니까 그대로 붙이면 그게 이제 곧 가락이 되는 거니까요. 이런 것들이 약간 살아나면 여러분들이 좀 표현하는 게 좀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. 쑥곡 쑥곡, 위에 거고 아래 거는 덩덩합 덩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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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덩덩합 덩합, 이렇게 하면 재밌습니다. 이산으로 가며 쏙쏙 쏙쏙, 저산으로 가며 쏙쏙 쏙쏙. 예, 그 다음에 이제 후렴구죠. 1절 후렴구예요. 1절 후렴구는 뭐 어렵진 않습니다. 예, 이, 이, 오, 오, 이거요. 예, 이, 이, 오, 오. 근데 여기는 다 사실 가성으로 쓰셔야 돼요. 이제 키를 올려갔을 때. 자, 에, 이, 오, 오, 에, 이, 오, 오, 좌우로 다녀 우르문다. 모든 마무리 가락은 이걸로 할 거예요. 좌우로 다녀 우르문다는 요 가락으로 덩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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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덩더궁 덩합 덩다다, 이렇게 다다를 안 쓰고 덩, 입으로만 다다는 덩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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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덩저궁 덩합, 네, 좌우로 다녀 우르문다, 예, 우르문다 우르문다, 예, 우르문, 예, 여기서부터 울음이 아니라 울음 붙이고 운 다로 이렇게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정관보 표현하기 뭐 나름인데. 네, 그러면 위에서부터 쭉 해보면 둥벙치게도 들린다, 이 산으로 가이며 쏙쏙 쏙쏙, 저 산으로 가이며 쏙쏙 쏙쏙, 예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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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좌우로 다녀 우르문다.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. 1절이 끝나는 거예요. 1절은 쑥국새입니다. 쑥국새. 이제 새 이름으로 쭉 알아가시면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처음부터 쭉 한번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 쑥국새가 울음운다. 저 쑥국새가 울음운다. 군산에 앉아 운한 새는 아시랑 흙에 들리고, 군산에 앉아 운한 새는 봉시계도 들린다.
간다. 이 산으로 가이며 쑥쑥 쑥쑥 저 산으로 가이며 쑥쑥쑥 쑥쑥 예예호 좌우로 다녀오르 문다. 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